루시입니다.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내놔. 바이올린 신예찬, 신광일 보컬 바이올린의 신예찬. <목소리> 새로운 위치 되겠다라는 그런 야 이거다! 저희는 이제까지 없었던 음악을 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라 생각을 해요. 안녕. 저희가 좀 더 신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팬덤 이름이에요. 아~ 저희 팬덤 이름이 왈왈인데 왜 왈왈이냐면 저희가 사실 슈퍼밴드 촬영할 때도 그렇고 방송도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이미지가 뭔가 되게 강아지 같다. 비글 같다. 강아지 같다. 좀 장난스럽고 좀 뭔가 좀 천연덕스럽다. 네, 아무튼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발랄하다 이런 이미지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이제 팬분들이 동화가 된 거지. 그렇지. 팬분들도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왈왈이 다들 강아지 같아서 왈왈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왈왈이가 되주세요. 원어비더 왈왈. 왈왈. 자, 한 명 한 명씩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로 이렇게요. 짜잔 짜잔 짠 짠 짠 짜잔 짠 짠 짜잔 짠 짠. 히리리. 예찬이요, 신예찬.
네, 우선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Hi everyone, I'm Yechan. 루시에서 바이올린과 리더를 맡고 있는 신혜찬입니다. 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클래식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바이올린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부셔버릴까도 생각했고 하다가 중간에 집도 나가고 엇 나가고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버스킹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다른 세상이었어요. 완전. 이건 재밌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좀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활을 끊어뜨렸던 건 아니에요. 우와! 그 시간 안에 저렇게 진짜 잘 그리. 오늘 게임 진짜 많이 이겼는데. 타이틀. 네, 예찬 씨는요? 전 브루니. 브루니가 뭐죠? 겨울왕국. 예, 거기에 나오는 도마뱀 친구예요. 아. 여기부터 말티즈요. 말티즈고. 나를 알아줘. 사실은 되게 애교가 많고 뭔가 네. 장난도 많이 치지만 되게 알고 보면 저희 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 형이 저희 리더죠. 예, 저희의 뭔가 이런 방향을 형이 알게 모르게 루시의 색깔도 그렇고 저희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잘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미안하다고 막 잘 리더로서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네네.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근데 좀 심하게 울어가지고 조금 예. 그 울음을 예 아무튼 예. 아 그렇
아티스트만 나온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아이유님이요. 형 아이유님 그 노래 스타일이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미사이! 아! 아이유! 너랑 나. 정답! 아, 아이유님 거 잘 알지. 바이바이 잘 자요 봐요 잘 자요 안녕 그 정도 왔다 왔다 큐라라라라라큐 안녕하십니까. 루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상에 빛날 엽자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네, 제가 루시에서 맡고 있는 파트는 보컬이고요. 좀 뒤늦게 합류를 하긴 했는데 되게 루시 색깔과 또 나름대로 잘 맞춰가고 있고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늘 지금처럼 생각할래 하루의 순간 난 가슴이 떨려 어김없이 탈락자는 최상엽 씨였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떨어지고 저는 일찍 떨어져가지고 엄청 울고 약간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혼자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자신이 넘쳤어요. 지금도 자신 넘치는데 뭔가 더 넓은 세상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시집은요 기영도님 30주기 기념으로 만드신 시집이고요. 좋아하는 책이요. 저는 마리사 피어의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는 책 좋아하고. 아, 오늘 그 줌바 댄스를 맡기는 최상엽 강사로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요리나 청소를 담당하는 멤버가 따로 있어요? 상엽이 형이 오 네.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 요리랑 청소랑 둘 다 자주 하는데 아 진짜요? 네, 형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약간 깨끗하고 치우는 거 좋아하시는 챙겨주고 약간 네. 이런 거 챙겨주는 걸 좋아하시는 약간 엄마 같은 스타일이구나. 네, 좀 연맘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별명이 연맘이에요. 연맘
사랑에 빠진 거야 너만 보여 또 네 생각만 나 막 얘기해요 반짝반짝해요 예뻐 좋아 어질어질해요 이런 게 사랑인가 소리 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펴놓고 하나 다 줄게 너의 날개짓을 나는 올려버렸어 지금 나의 손엔 너의 깃털만이 화장품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그 해외에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뭐 좀 발달이 덜 된 낙후된 지역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자외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이니까 수소인 거고 헬륨은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니까 헬륨인 겁니다. 세상에 곳곳에 나 이거 궁금해. 이거 뭐야? 착한 거야? 이건 만화 수준이에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겠는데 착한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착해야 된다? 네. 신영이 생일 선물로 PNP를 사줬었는데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서 밤에 이제 이걸 놓고 집에 갔다가 왔는데 PNP가 없어졌네요. 이거 누가 훔쳐간 거야, 뭐야? 독서실에 저랑 이제 다른 분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유력한 상황이었어요. 아.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집에서 이제 보니까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못 쓰잖아요, 충전기는.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어차피 못 쓰니까. 충전기를 이제 그분 책상 위에 이렇게 잘 말아서 뒀어요. 그 사람 책상 위에? 네. 아, 야, 그거 근데 약간 무서운 게 난 네가 범인인 줄 알아. 약간 좀, 야, 상해봐. 그것도 그러네요. 약간 무서워. 그렇게 생각을 못 했지? 야, 이거 심장에 곧구나 맞아? 발소 맺죠? 약간 착한 사람이 약간 악역하는 느낌 있잖아. 사는데 지친 사람도 있고 사는데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뭐 출근하기 힘들고 지친 사람들도 있고 사는 게 지겨운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서 조금이라도 응원을 하고 있을게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 응원한다 열사 사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회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걸 진짜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루 일정 중에 빈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쉬는 것라도 뭔가 이렇게 일정을 꽉꽉 채워놓는 걸 좋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도 틈틈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꾸준히 한다든지 뭐 하루에 뭔가 제가 정해놓은 목표를 항상 이루려고 하는 편이라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산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열심히 산다기보다 멤버들도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같고 근데 약간 상엽이는 뭐 가수를 안 했어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광일이. 상엽이는 초반에는 정말로 이게 사람을 찍는 건지 사물을 찍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찍었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앵글에 얼굴이 들어오고 지금 이목구비 잘 나오게 모습 그대로 사랑할 리 징어 징어 오징어 문어 대가리 뭐야 승률이 좋아요 이게 가위바위보 뭐? 역시! 역시 빨리 보고 있네 뒤에서 뭐라고 했던 거야 빨리 네 저 그래서 해봤는데 우리 그대에게 로마워 긴 밤이 지나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이라고 합니다. 원상 조.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으뜸원. 으뜸원의 재상상자였어. 으뜸이 되는 재상이 돼요. 베이스는 시작한 지 벌써 10년을 쳤네요. 저는 베이스를 10년 동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베이스는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베이스를 4현을 치다가 5현을 치다가 지금은 6현 베이스를 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6현 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저는 좀 더 뭔가 다양한 베이스로서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6현 베이스를 연습하게 됐던 것 같아요. 프로듀서라는 건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음악을 이렇게 관장하고 좀 많은 장르를 다 통틀어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음악을 좀 리더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인데, 리더는 예찬이 형이지만 음악적인 거는 제가 좀 더 그때만큼은 리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작업하면 이렇게 원상이가 고생이 많습니다. 큰 거를 여기서 이제 프로듀서님이 이제 잡아주시면 들어가야 할 거나 빼야 할 거 의견을 냅니다. 베이스를 대충 6년 정도 쳤을 때 뭔가 베이스로는 부족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음악을 다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베이스와 장비를 팔아버리고 컴퓨터 장비를 사서 늦진 않았죠? 늦진 않았지만 어쨌든 체감상으로 사실 늦은 나이였지만 빠르게 선생님을 찾아서 스승님을 찾아서 배워서 한 1년, 2년 동안은 진짜 이 프로듀싱 공부만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별명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저한테 너구리라고 붙여주셨는데 너구리 좋아해요. 이 너구리가 왜 너구리냐면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너구리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너구리처럼 생겼나 보네요. 근데 제가 너구리처럼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 다크서클이, 제가 굉장히 이제 선천적인 다크서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유치원 때부터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겨있으니까 그걸 보고 팬분들 저거 너구리라고. 와우! 친구! 예! 내게
이렇게. 더 해봐. 아니야, 더 하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안 돼. 그 반짝이는 눈 좀 더 일찍 데려와줄걸. 내가 바다를 보고 싶을 땐 굳이 멀리 안 나가도 돼. 너가 내게 바다야 stay with me. 그런 마음은 낮추지 마요. 원래 나는 원했는데 밴드 루시의 조원상 씨. 오, 네. 오 어떻게 돼요, 과주? 사촌 오빠. 사촌 오빠. 네. 해보고 싶고 사실은 레드벨벳 분들 해보고 싶어요. 조원상 씨가 같이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레드벨벳이야. 자, 이분들 중에서 다 팬인가요, 아니면 따로 멤버가 있습니까? 저는 레드벨벳 자체를 그냥 존경합니다. 뭔가 그런 음악도 다 멋있고 무대 같은 것도 뭔가 진짜 완전 당연히 아름답고 이쁘시지만 진짜 와 이뻐서 좋다 막 이런 것보다도 그 무대 자체가 너무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죠? 아, 다 좋은데 잠깐만요. 러시아 룰렛? 러시아 룰렛. 아, 그럼 진짜 좋아하시네요. 실제로 공연도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정말 최고의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나만 보는 원상이 기분이 안 좋으면 칭찬해 주면 된다. 그렇게 썼네. 진짜 웃기네. 어떻게 안네? 어쩌냐. 광희 씨 칭찬해 주면 돼요? 네. 원상이 형은 칭찬을 해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계속 또 애교가 계속 다시 나와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한번 해봤고요. 애교는 잘 못 부립니다. 잘 못 부립니다. 예. 예. 무슨 소리 봐요? 예. 야, 원상 칭찬하고 하겠습니다. 아는 정도.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다니 제임스 신 광일. 빛광 하나의 일자를 써가지고 하나의 빛이 되라는 그런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빛이 될 예정이고요. 이쁘긴 하죠. 오늘 사랑이 나를 놔줘. 같은 일상 속에서 하루에 널 위한 시간을 넌 알아있을까? 반대로 날 버려두면 돌아올 거라 그때는 몰랐네. 보컬도 원래 보컬을 했었기 때문에 드럼을 치면서 보컬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페루에서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야, 그러면 거기는 스페인어서? 네, 스페인어였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 6년 정도 했으면 잘하겠네. 스페인 이런 데 진출하면 광일이 너무 맞아요. 좋겠다. 제 꿈이 이제 페루 남미에 가가지고 여기 루시가 공연을 하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저는 스페인어가 가능한데요. Hola, ¿qué tal? ¿Cómo está? Mi nombre es Dani Shin. No es mi... Mi nombre no es Dani. Mi nombre es 광일 Shin. Y venimos a ustedes que gusten a nuestras canciones. Muchas gracias. 저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서 밴드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광일이고요.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사랑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D-A-N-N-Y 내 이름이야 기억해. 다음에는 이름으로 불러줘.
락밴드 예선을 할 당시에는 제가 일렉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통기타도 치면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참가를 했고 예선 통과를 했고 베이스를 치면서 팀의 사운드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보고자 퍼펙트 리버라는 곡에서 제가 드럼을 쳤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드럼을 막 거기서 배운 적도 없고 드럼을 여기서 해본 적이 없지만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드럼을 또 성공적으로 맞춰서 이겼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황희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고 취미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은 정말 피부에 좋습니다 맏형 맏형이란 말은 방금 그 예찬이 형이 그 소개해서 해줬던 거랑 똑같이 맏내라는 별명이 이제 반대로 저는 막형이라는 별명인데 제가 사실 루시라는 팀에서 제가 막내인데요. 루시 서열 1위 같은 거. 그래. 맞아. 이게 막형이라는 거잖아. 내가 맞아. 알고 있는 그지. 다른 형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완전 인정하죠. 알 수가 없죠. 네. 꿈에서 봐도 1위 맞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다들 들어주고 메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반대를 표하면은 바로 이제 알겠다. 광일 씨는? 저는 곰입니다. 날들이 시간에 떠밀려 흩어지만 되잖아 오늘마저 멀어져만 가는데 우리 지금 바닷물에 너의 곁에서 연습생일 때 연습실 안에 있는 컴퓨터도 제가 고치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집에 있을 때도 막 인터넷 같은 거나 커튼 이런 것도 대박 잘해요. 잠기지 않는 문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 광일이 개강 파이팅하고 파이팅 오빠 그 운동은 조금만 해주세요. 심장 아프니까. 아 네. All at once, everything is different now that I see you.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The peace the evening brings. 초밥 괜찮네요. 회사에서 먹어도 이제 초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밥도 괜찮을 것 같고. 현명한데 이제 신광일이 그 이후로 없을 뻔했는데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눈치를 못 채워. 얘들아, 날로 한번 내보자. 네.
거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어이, 와.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하면 좋아? 어, 왜 그러는 거야? 향유비 형은 왜? 아, 존중해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다시 듣게요. 굳이? 네. 왜? 간다. 어잉. 어잉. 놔? 어잉. 놔? 광일이 집에. 둘, 셋. 못하겠다. 좋은 추억. 우리 막내는 놀이터를 참 좋아해요. 정말 귀엽죠? 귀하게 보고 있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그러나 머리
인터루드 그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예찬이 형이 말했던 그쪽. 다음은 제가 패닝을 따로 안 건드리고 마지막 후렴 쪽에만 제가 의도적으로 패닝을 꺾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다는 그 다의 음을 좀 끌어주다가 하는 거야. 말이다. 원래는 개인적인 야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밴드로서의 꿈으로서 뭔가 이제 이 분야에서 밴드면 밴드, 우리가 하는 장르라면 장르, 한국은 한국. 전세계면 전세계에서 학회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루시라는 점을 딱 찍고 사람들이 밴드나 이제 우리 저희에 관련된 음악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될 만큼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